2020년의 코로나 위기에서 여성들의 노동은 과연 1999년보다 가치 있게 취급되고 있는가? 여성들의 노동은 훨씬 더 비정규적인 것이 되어 언제든 더욱 손쉽게 집으로 보낼 수 있게 되었고 노동 환경은 더욱 열악해졌다. 열악한 비정규직 노동의 환경에서 감염병의 위험에 노출되기도 더 쉬워져 전원 여성이었던 콜센터 직원들이 집단 감염되는 사태가 발생하기도 했고 요양보호사 등 돌봄 노동에 종사하는 비정규직 여성이 감염되어 돌봄 대상자와 함께 사망하기도 했다. 코로나는 우리에게 바이러스조차 평등하지 않다는 것을 알려주고 있다. 바이러스는 가장 약한 곳을 가장 먼저 파고들어 집단적으로 쓰러뜨렸다. 바이러스는 말하고 있다. 평등한 위기는 없다고. 그녀는 매일매일 인터넷을 뒤져 자신의 영상을 삭제하면서 점점 절망해갔다. 매일 다른 이름의 파일로 다시 올라오는 영상. 지워도 지워도 좀비처럼 되살아나 그녀를 산채로 먹어치우는 영상. 그놈이 영상을 올린 이유는 황당하기 그지 없었다. 그놈은 그녀와 헤어진 뒤에도 심심하면 영상을 꺼내보며 낄낄거리고 다른 사람과 같이 보기까지 했다. 그걸로도 모자라 자신의 여자친구와 싸우고 홧김에 예전 여자친구인 그녀의 영상을 올렸다는 것이다. 한 사람을 파괴하는 일이, 한때 사랑했던 사람을 파괴하는 일이 이렇게 이루어진다. 아무 이유 없이 술김에 홧김에 심심해서 등등. 능욕당한 여성들은 오히려 꽃뱀으로, 행실에 책임이 있는 여성으로, 유난히 예민한 성격의 소유자로 더욱 추락하고 피해 여성의 추락은 나아가 가해 남성의 정상 참작 사유가 된다. 여성의 나이는 중요하지 않다. 미성년자라 하더라도 꽃뱀이라는 의심에서, 행실 책임에서 자유롭지 못하다. 가해자에게 위자료를 받겠다고 나서면 꽃뱀이 된다. 고소를 하면 무고로, 돈을 뜯어내려는 음모로, 성공하지 못한 애정에 대한 복수심으로 의심받고 매도된다. 남자는 짧았던 임신 기간 내내 그녀에게 폭행과 폭언을 했고 하혈까지 하게 하는 등 그녀를 계속 유산의 위험으로 내몰았다. 그런 남자는 무죄를 선고받고 아이를 지키려고 했으나 깊은 절망으로 어쩔 수 없이 낙태를 선택한 그녀는 유죄를 선고받아 낙태죄 전과자가 된 것이다. 변호인단은 그녀에게 헌법재판소에 헌법소원을 해서 낙태죄의 유연성을 다퉈보자고 권했지만 그녀 역시 낙태한 여성에 대한 사회적 낙인이 두렵고 남자가 무죄를 선고받은 상황에 절망해 끝내 포기했다. 한국당에서 미혼모들은 낙태를 해도, 아이를 낳아도, 입양을 보내도, 스스로 양육을 해도 손가락질 받기 일쑤이고 그 중에서 가장 허락되지 않는 것은 직접 아이를 키우는 것이다. 가부장 사회의 룰을 어기고 감히 결혼도 하지 않고 아이를 낳은 미혼모에 대한 최대의 처벌은 아이를 키울 수 없게 하는 것이다. 이마에 주운 글씨를 새겨넣는 대신 아이를 빼앗음으로써 심장에 죽어도 지워질 수 없는 고통의 각인을 새겨넣고 여성들에게 경고하는 것이다. 가부장 질서를 어긴 여성에게 주어지는 처벌이 얼마나 가혹한 것인지를. 남편들의 변명은 하나같이 똑같았는데 아내가 맞을 짓을 했기 때문에 맞았다는 것이었다. 냉장고에서 음식물이 썩어나고 집안은 더러우며 애들이 밥을 굶고 몰래 사귀는 남자가 있다는 것이다. 처음 변호사가 된 19년 전이나 지금이나 똑같이 반복되는 변명이다. 남편들 주장 대부분이 거짓이면 말할 것도 없는데 아내를 패서 버릇을 고치려고 했다는 변명을 늘어놓을 수 있는 뻔뻔함에 기가 찰 뿐이었다.
남성이 여성을 자기 소유물로 생각하고 마음대로 통제할 수 있다고 생각하는 사회에서 폭력에 가장 손쉽게 노출되는 여성은 혼인제도로 묶인 가정이라는 울타리 속의 여성이다. 그럼에도 오랫동안 가정폭력은 집안의 문제라거나 부부싸움은 칼로 물베기라며 별 문제 아닌 것으로 취급받아 왔다. 심각한 가정폭력으로 많은 여성과 자녀들이 목숨을 잃자 여성계에서 들고 일어났고 그 성과로 1997년 가정폭력특별법이 제정되었다. 이용수 할머니의 내심까지 내가 어찌 다 알 수 있겠는가. 다만 나는 위안부는 더러운 이름이다. 위안부가 세계 여성에게 해를 끼친다면 미안하다. 위안부 누명을 벗고 싶다며 할머니의 입에서 통제되지 못하고 저 깊은 단전 어딘가에 가시처럼 박혀 있다가 튀어나온 말들. 그 말들에서 스스로를 피해자보다 인권운동가로 불러달라고 하시면서도 피해자로서 겪은 고통에서 헤어나오기가 얼마나 어려운 일인지를 뼈아프게 느낀다. 할머니의 이런 말들은 진정 누구를 겨누고 있는가? 그동안의 위안부 운동인가? 사과도 배상도 하지 않는 일본국인가? 지금까지도 이 문제를 해결하지 못한 무능한 대한민국 위정자들인가? 여성들의 싸움은 가끔 승리하지만 많은 경우 여전히 패배한다. 법정 싸움은 포기하지 않은 여성들의 최후의 싸움이고 승리의 기약도 없이 긴 시간을 버텨내야 하는 싸움이다. 책에서 다룬 사례들은 너무 고통스럽고 비참하기까지 한 예가 없지 않지만 너무 비관적으로만 읽히지 않길 바란다. 현실은 고통스러운 것이었지만 이 책은 고통에 쓰러지지 않고 현실에 굴복하지 않고 피해를 드러내고 끝내 지는 경우에도 가장 끝까지 싸워낸 여성들의 이야기이기 때문이다. 여성들의 싸움은 돌을 굴려 산 정상에 올려놔도 내일 다시 또 굴리기를 반복해야 하는 시지프스의 절망과는 다른 것이다. 같은 싸움이 반복되는 것 같아도 같은 싸움은 없다. 포기하지 않는 싸움에는 늘 한 발 전진이 내포되어 있기 때문이다.